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유즈맵 탐험. 자, 오늘 함께할 유즈맵은 카오스 영웅 디펜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카오스 영웅 디펜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맵이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영웅으로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제가 그 평타 위주의 영웅, 중립에 있는 버서커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타가 아닌 좀 매지컬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능 쪽에서 안토니다스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29.2버전인가 그런데요, 이게 오면서 좀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점에 있는 이 크리처들, 요 크리처들의 사이즈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 예전에는 하이드라밖에 불멸 아이템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하이드라, 메비우스, 안드로메다, 시리우스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요 불멸 아이템이 생겼어요. 나중에 후반 가서 요 불멸 아이템 맞추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맵도 보시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웨이게이트의 위치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빙을 찍으면 걸려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옆쪽으로 빠졌고, 상점의 위치도 좀 더 라인과 가까워졌어요. 물약 사기 훨씬 더 편해졌단 얘기죠. 그리고 아처 타워도 하나가 아닌 사이드에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좀 편의성 패치를 많이 해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양토니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법을 쓰는 캐릭터인데, 일단 지금 배운 스킬이 폭격기라는 스킬입니다. 해당 범위 지역에 로켓을 발사해 적군인들 기절시키며 0.25초당 이 피해를 주는 이런 스킬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스킬로는 W 스킬 쇼크. 나 죽어요. 자, 일단 요거는 손조우라 근접 공격 유닛에게 데미지를 돌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요 W 스킬 쇼크, 주변 천범위 안에 지상 및 공중 유닛에게 지능 곱하기 10의 피해를 주는 쇼크를 날립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자, 잠시 데미지 좀 주고 일단 지금 뒤쪽으로 빠질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아이템을 못 샀거든요. 네, 초반에 아이템은 다들 아시겠죠? 일단은 이거 사는 거구나. 초반에 아이템은 이 파멸의 방패를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부엉이 쪽에 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합이 이제 없어지고 아이템을 넣으면은 자동 조합이 됩니다. 이 조합 버튼 누르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편해졌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작자분이 이 편의성 패치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스턴 넣어주고 쇼크로 한번 지워주고. 일단 이게 보니까 리포지드 자체가 아직 베타라서 그런 건지 원인을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쇼크 같은 경우에 이 원래 워3 칩튼의 쇼크웨이브 기반일 거잖아요. 근데 데미지가 이 이펙트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이펙트 나오기 전에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리포지드가 내년 1월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좀 뭐 패치가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미사일 폭격 쏘아악 날려주고요. 이렇게 이 라인업들이 시원시원하게 지워지는 것이 요 매지컬 형태 영웅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와,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리고 초신속의 장화까지 만들어주고요. 돈이 남으니까 지능의 지옥구슬까지 이렇게 끼겠습니다. 초신속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속이 느리니까 이속을 올려주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요. 만화 회복도 올려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고, 지능의 지옥구슬은 지혜의 띠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 쇽!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10레벨에 배운 스킬 지옥불, 이른바 돌겜의 불덩이 장렬 같은 느낌인데, 쓰면은 요렇게 단일 타겟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4000 플러스 지능 곱하기 30의 피해를 주고 5초간 기절을 시킨다고 하네요. 오, 이거 지능 좀 올리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데미지가 나오겠는데요. 일단 쭉쭉 초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공중 유닛들, 이 도라곤 호크 라이더 들어와. 그러겠소. 들어와 이 녀석들아. 완벽해. 참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샤크. 아, 이건 너무 쉬운 걸. 뭐야 이거? 오, 이거 맵이 약간 수정이 되면서 이 공중 유닛 결정은 옆으로 좀 어그로가 끌리네요. 예, 약간 길이 좁아진 건가? 완벽해. 그러겠소. 어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좋아. 아우, 겸사겸사 라인몹까지 정리가 됐네요. 아, 라인몹이래. 크립까지 좀 정리가 됐네요. 1타 2피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어, 뭐야, 또 옆에 어그로 끌렸네. 샥. 오케이. 자, 그래서 야스루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능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 와, 뭐야, 크립 겁나 세네. 내 라인몹 하나를 얘네가 다 죽었네. 아니, 내 건데, 내 골드, 내 경험치인데 자식들이. 이거 아이템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절교의 망치에 마력의 마술사 망토 요렇게 넣어주면은 샤라랑 요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 그리고 이게 이번 패치에 추가된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있는데 몰랐던 건지 중간 미니보스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니보스 페르다, 여기 미니보스 악서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미니보스 캐런, 미니보스 여기도 미니보스, 요렇게 다섯 가지 미니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하면 미니보스도 오늘 좀 잡아볼게요. 엘론의 은총에 요거를 넣고 요거를 넣으면 요렇게 가오스 망토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좋습니다. 완벽해. 그러겠소. 참 기대되는. 아, 그리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요거 탈출의 단검을 미리 좀 갖고 올게요. 이 안토니아스가 쏜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 근접 친구들은 때리다가 지들이 죽죠. 그러겠소. 자, 이제 옆쪽으로 가서 이쪽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요 보스랑 데이터를 그러겠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가는 길에는 정리해주고. 무슨 일이요? 쇼. 완벽해. 뭐 바로 안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저는 이 친구들과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스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블링크. 물량 먹고. 블링크. 오, 뭐야? 그러겠소. 오, 보스 너무 센데? 야, 포탈! 기대되는군. 오! 뭐요? 마법도 쓰는구나? 무슨 오, 인텐글에 당황했어요. 저 지금. 오. 이 안토리다스의 데미지가 다 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지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 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향상된 엘룬의 문복. 다음은 번개의 검의 엘룬의 열쇠, 현자의 문복이 될 수 있네요. 현자의 문복 한번 노려봅시다. 무슨 일? 불작, 아니 지옥불. 와, 딜 집중 보소. 자, 쇼크. 완벽해. 자, 아, 또 이 크립 돌고 있네요. 내 건데. 체력이 얼마 없다. 물약 사고. 야, 어디가? 좋았어. 야, 니들 어디가? 기대되는. 이런. 그래, 완벽해. 오. 어, 안 돼! 아, 이런. 아군 영웅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카오스 영웅 디펜스는 피지컬 게임입니다. 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매지컬 캐릭터가 이렇게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법상점에서 판매하는 스킬입니다. 오, 뭐야 이거. 뭐 원래 이게 지능 전용만 있었는데 이게 쇼크웨이브가 다른 직업 전용도 생겼네요. 오, 신기하네. 어쨌든 이 쇼크웨이브에 보면은 지능 곱하기 데미지가 있고, 특히 마나쉴드
요게 이제 마나 1당 데미지 20 흡수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줘야 합니다. 네. 요거 없으면은 녹아요. 자, 보스와 데이터로 갑시다. 그래서 저게 만원이라 지금 2,000원을 구해야 되는데 싸우다보면 2,000원이 구해지지 않을까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결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쩍. 돈이 조금 모자라죠? 자, 이제 보스 사냥하면서 다음 라운드 이 라인몹 들어오면은 어! 만원 됐어! 그러면은 바나실드를 사와서 요거를 빼고 요거를 넣고 발동! 요렇게 하면은 바나실드가 발동이 되죠. 마나실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맞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맞을 때 엄청 허약하게 죽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지금은 그때와는 다를 곳이라는 거. 자, 제거가 됐고. 자, 푸문이죠. 아, 프로스트웜이죠. 자, 지금 프로스트웜이 저의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마나만 깎이고 패력이 안 달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향상된 엘론의 문북을 이용해서 마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몸으로 견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타이밍에 마나 실드 아이템을 구비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향상된 엘론의 문북이 나온 다음에 마나 실드를 좀 구매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돈 좀 더 모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크립들도 자연스럽게 좀 생장을 해줍시다. 와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쇽. 아, 17,000원. 좋아요. 다 모았죠? 이렇게 해서 번개검이 되었고 여기다가 요걸 딱 넣으면 현자의 문북 완성! 좋습니다. 힌민 플러스 100, 지능 500, 공격성 50%, 만화 회복 플러스 700%! 만화가 거의 안 단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저를 물먹였던 이 보스노무석이, 이 보스노무자식. 자, 응징해 주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녀석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자, 그때 그 수치스러운 기억 그러겠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완벽해. 자식들이었어. 오케이, 좋아. 방금 한 방에 죽었죠 하나가. 아, 아닌가? 기분 탓이었네. 쇽. 좋아. 좋아. 데미지 거의 안 들어와. 다 그냥 맞으면서 버티고 있어. 이렇게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인텐글에 끊기는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일? 오케이. 근데 완벽해. 주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돈 줬나? 제가 돈을 뭐요? 돈이 얼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도움이라도. 다다다다다다다다. 어서 말하시오. 좋아요. 자, 제가 지금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이유는 이 스킬을 구매하기 위함인데 여기 보면은 지능빌에 쇼크웨이브가 있어요. 요건 이제 지능빌의 체라인데 체라는 싼 대신에 단일 타겟이니까 웨이브를 지울 수 있는 쇼크웨이브 쪽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물약은 팔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쇼크 그리고 쇼크웨이브 이렇게 하면 라인몹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아, 시원하죠. 아, 이제 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구만. 쇽. 그리고 쇼크웨이브. 아,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보스몹까지 좀 잡으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남았으니까. 완벽해. 여기에 있는 게 아서스였는데. 자, 완벽해. 오, 여기 꽤 세다. 오, 마나 깎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마나를 깎을 뿐 뚫지는 못하고 있죠. 참 기대되는. 여러분 돈 줬나요? 완벽해. 아이, 멍청하게 전투하느라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를 안 했네. 참 기대되는. 자, 겸사겸사 이쪽 정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포탈을 타서 빠르게 라인 막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돈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타워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 체력이 회복되나봐요. 쩍.
야, 오, 이, 아 쇼크 데미지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데미지가 주변에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아 여기 주변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제가 난독증이 있나 봅니다. 적혀 있는 거를 몰랐지. 참 기대되는군.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보스 몹을 한번 그러겠소.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거 즐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미니 보스. 오우 내가 걸리는 거 봐. 붐! 붐! 띠! 와 센데. 뭐야 얘 누적도 있네? 디바인 쉴드가 있어? 자 디바인 지금 빠졌죠? 쇽! 쇽! 오케이. 오! 얘네 돈 준 거 같은데? 이 기분 탓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45,000 골드죠? 아니군요. 준 거 아니군요. 부활하네? 캐런이라서 두 번 죽이라 이거지. 오 뭐야 옆에 있는 애들까지 끌려왔어 지금. 아 무적 거슬리는 거 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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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막으러 가야겠다. 아. 참 기대되는군. 니들 이따 보자. 그리고 카오스틸을 산 이유, 여기에 능력치 증가가 있기 때문에 능력치 증가가 곧 이 아틀리다스의 스킬 데미지 증가거든요. 자, 다음은 대현자의 문복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크! 쇼크 웨이브! 좋아, 기력 얼마 안 남았어 이 더러운 아틀리들. 그건 한 번 더 쇼크 한번 받겠는데 요렇게! 어때요? 정말 쉽죠? 네네, 아까보다 강해졌다오. 쇼크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손조우라 효과도 좀 봤기 때문에 얘네들 굉장히 아프게 맞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때리면서 아플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겠소. 자, 지금 25,000원. 25,000원이에요. 얘네를 잡으면 참 기대되는군. 완벽해. 돈이 안 오르네? 있습니다. 돈이 안 오르면 얘네를 왜 잡는 거야? 어서 말하시오.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보너스 스테이지에는 어마어마한 인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유닛 생명력 박제 표시를 보통으로 바꾸세요. 안 그러면 이거 렉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즐기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아마 말씀 많이들 하실 거예요. 직접 집에서 해보시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보너스 라운드를 즐기는 꿀팁. 절대 이 소환하는 주체들을 때리지 않는다. 이 소환수들만 제거를 한다. 요게 또 꿀팁이죠. 그래야 최대한의 골드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파이널 망토라는 주변에 이몰 데미지가 0.5초당 250이나 들어가는 좀 으시무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만히 있어도 요 이몰레이션 데미지만으로 요렇게 이 친구들이 제거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겠소. 자, 여기도 이제 보너스 라운드. 자, 보너스 라운드 꿀 빨아줍시다. 가만히 있으면은 요 소환된 몬스터들이 제거가 되죠. 이렇게 빙글빙글.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을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새 10만 골드 모였죠. 11만 골드 모였죠. 자, 아까 케른까지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임페르날이 있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완벽해. 임페르날 쇽. 와, 진짜 세다. 아니, 라인 몹들이 거의 라인 보스 몹까지 거의 한 방에 제거되는 쇼크의 데미지인데 얘네가 한 방에 두 방을 맞고도 안 죽네요. 와, 저 그래 준 거 있니? 준 거 있어! 우와! 파이널 망토, 혼돈의 카오스. 와, 진짜 아이템을 주네? 그러겠소. 이 개꿀이지, 이러면. 아, 어려운 난이도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뭐 인정이지. 인정, 어인정이지. 아이, 좋아, 좋아. 이번에 한 단계 높은 말가니스와 데이트를 해보죠. 그러겠소. 오, 뭐야? 오, 블링크. 쇼크. 야, 이거 스톤 좀
많이 아니 스킬 좀 많이 굴려야 되겠다. 우와 뭐야 데미지 미쳤어. 우와 죽을 뻔. 우와 죽을 뻔. 완벽해. 우와 그러겠어. 얼마나 센 거야? 기대되는군. 완벽해. 와 그래도 그렇게 와리가리를 해주면 어 코브라의 검 좋고요. 다시 쇼크 드디어. 우와 미쳤어요. 이게 다 얼마예요? 절대 집에 가. 와 이게 다 얼마야. 와 미쳤어. 이게 다 얼마야.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일단 라이브부터 지우고요. 와 카오스 디펜스가 한 2만 배는 재밌어졌어요 지금. 저 보스의 저 미니 보스의 활용으로. 와 미친 너무 재밌어. 와 뽑기 하는 맛이 생겼어. 그러면 카오스티 팔고 요것도 팔고 파이널 망토를 사면은 딱 조합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물의 띠에 대현자의 축복을 넣으면 절대 반지. 아우 좋아요. 공격력 400%, 크리티컬 15배, 모능 플러스 2000, 스턴 1초의 능력까지. 어? 어느새 아틴다스의 힘이 스킬 안 찍고 있었네요. 로고의 효과가 아머리 600만큼 감소시킵니다. 오! 그러겠어. 이거 아머 600 감소면은 뭐 무슨 일이요? 트루 데미지 박힌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깔아서 또 우와 병타 데미지가 미친 개세죠. 그러겠어. 하지만 네. 스킬이 더 세다는 거. 완벽해. 오. 무슨 일이요?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그러겠어. 하나 죽이고. 완벽해. 또 먹고. 아 얘네가 이 해골드를 소환하는구나. 어두운 골드 버리고요. 쇽. 안녕. 자 그러면 대현자의 문복. 요거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절대 반지와 합치면. 짜잔! 파괴 회복입니다! 만화 회복 2500%, 지능 3만 증가, 만화 실드 능력까지. 어? 만화 실드가 있네?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죠? 이렇게 켜놓으면 되죠? 오 개꿀띠. 그러면 요거는 팔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 얘네 뭐야? 완벽해. 오 이거 지능이 더 높아져가지고 어 없어지죠 그냥. 가까이서 때리면은 손주 데미지 아플텐데. 자 디버프를 걸고 평타를 치면은 평타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약하죠? 쇽 크로. 어? 뭐야? 마법 면역? 오 아바타 상태구나 지금. 그래도 이게 아둔다스의 힘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걸어놓고 평타 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쥐꼬리만큼 쉽단다. 어? 나무가 77. 그러면? 혼돈의 띠를 사고 불멸의 구슬을 사면 이거 메비우스랑 아닙니까? 짜잔! 불멸 메비우스! 모든 소성 플러스 10만의 능력과 회피 60%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후. 와 이거 보세요. 미쳐불었죠? 딜! 어? 얘네 1만 골짜리잖아. 얘네 오버로드 얘네 1만 골짜리 아니냐? 문제는 스턴이 안 풀린다라는 건데 얘네 1만 골짜리 아니야? 어 괜히 빨리 죽였네? 얘네 또 저기서 어? 옆에 깜찍이들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네요? 네, 죽여주겠습니다. 지금 목재가 100이 넘었으니까 이제 다른 불멸 친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을 목재로 바꿔. 그리고 조합 10을 딱 칩니다. 안드로메다 시리우스. 저는 시리우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혼돈의 띠에 신의 축복이 있으면 되죠. 시리우스 이 무적 있는거 혼돈의 띠에 신의 축복을 함께하면 시리우스 완성됐죠. 무슨 일이요? 자 공격향상 1200%, 모든 속성 1만, 이 무적 능력 전 이게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소스 빠이. 오? 와 아소스 한방에 안죽어? 대단한 녀석. 잠깐만 이러면은 얘네들을 평타로 죽여야 된다는 얘긴데 평타딜이 평타딜도 무시무시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크리티컬이 없거든요. 이 크리티컬이 없어서 깡딜로 잡아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거 보시면은 자 디버프 걸고요. 깡딜이 이게 지능캐라서 지능당 공격력이 증가하니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지금 180만의 평타딜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잡히네. 그럼 뭐가 필요하다? 크리티컬이 필요하다. 크리티컬이 있는 불멸은 뭐다? 하이드라다. 그러면은 하이드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하이드라가 혼돈의 띠, 절대반지, 불멸의 구슬. 혼돈의 띠, 절대반지, 불멸의 구슬. 오케이! 여러면은 이제 평타에 크리티컬까지 묻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완벽해. 띠! 아, 그런 게 필요 없네요. 완벽해. 띠! 평타 한번 던져볼까요? 우와! 완벽해. 크리티컬 몇 뜬 거죠? 와, 뭐요? 미쳤네. 와, 지금 일십, 백, 천만, 십만, 16만의 지능 플러스가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차피 얘 지옥불도 그렇고 스킬 데미지가 다 그거잖아요. 지금 지능이잖아요. 그럼 지능을 더 올려주는 걸로 한번 기틀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켈렌 빼고 필요 없어. 지금 어차피 크리티컬은 이걸로 해주고 있고 마나 쉴드는 여기 있고 무적에 쇼크웨이브도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겠소. 이제는 평타가 스킬보다 아닌가?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것까지 낀 상태에서 지능을 최대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하나 안 꼈죠? 안드로메달 안 꼈죠? 이 댐감 들어오는 거. 저 댐감 99%짜리 아이템이 있으면은 마나 쉴드 없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안드로메달, 혼돈의 띠, 세크리, 불멸의 구슬. 혼돈의 띠, 세크리파이스, 불멸의 구슬. 이러면 딱 이렇게 안드로메다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이것도 빼고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자. 팔지 말고. 그러면은 능력치가 지금 모능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모능 10만짜리 메비우스거든요. 그러면은 메비우스를 더 만들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뭐요? 야, 쇼크웨이브 빼자. 잠깐. 메비우스를 더 만들 수 있나? 30. 어? 아, 딱 됐다. 와, 목재 1도 안 남겼어. 요렇게 딱 하면 모능이 일십, 백, 천만, 십만, 30만이에요. 야, 잠깐만. 이러면 공격력이 몇이야? 자, 저는 산수가 약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지능이 일십, 백, 천만, 십만, 33만 5천 맞나요? 맞죠. 33만 5천인데 이 W 데미지가 곱하기 10이죠. 곱하기 10을 하면 W 스킬 데미지가 300만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여기에 궁 데미지 곱하기 30이죠. 궁 데미지가 1000만. 1000만의 단일 타겟팅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평타가 20, 100, 천, 만, 십만, 백만, 430만, 435만이죠. 이렇게 칠게요. 435만으로. 거기다가 이 크리티컬이 몇 배야? 25% 확률 크리티컬 30배죠. 여기에 30을 더하면 평타 크리 데미지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이 나오네요. 오랏맨. 싫어합니까 이거? 자, 이제 이 최종 보스 그롬과 킬제덴을 제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무적이에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수호신을 잡는 겁니다. 아, 지금 나 너무 센데? 각세도 너무 센데? 네. 자, 갑니다. 수호신 짱! 아, 수호신은 건물 탄정이라 네, 디버프가 들어가지 않네요. 하지만 뭐 이미 충분히 강력한 평타 데미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썰어버렸습니다. 하이드라를 줬네요. 자, 이쪽 수호신까지 한번 제거해보죠. 수호신 잘 가라 수호신.
그동안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여기는 안드로메다를 주네요. 오, 랜덤으로 불멸 아이템을 주나 보네 여기서는.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뭐요? 자 이제 최종 보스 우리 그롬과의 만남을 가지러 떠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적 쓰고 한번 가볼게요. 무적 디버프. 어 바로 풀리네. 오우씨 잠깐. 아 미러 이미지로 바로 풀어버리면 치사하잖아. 어서 말하시오. 왜 이렇게 데미지가 쥐꼬리 많아져? 어 이건 분신이었네요? 이건 진짜냐? 완벽해. 어 뭐야? 뭐요? 나도 스턴 걸렸어. 얘도 스턴 걸렸고. 무슨 일? 자 다시 분신. W. 뭐요? 자 지금 자 저는 회피로 피하고 있고. 자 그럼은 자기가 때리면서 지금 죽고 있지요. 데미지. 자 그럼 빠이루. 자 이 그롬이 무엇에 죽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아스리다스의 손지오라 근접 공격 유닛 데미지 30%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죽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때리면서 죽었거든요. 완벽해. 최종 보스. 와 건물이라서 씨 디버프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불작은 들어가나? 어 불작은 들어가네. 어 자 그리고 그냥 싸워버리면은요. 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오 개쎄. 잠깐만 나오차이 무한 부활이잖아. 이거 결국 싸우다 보면 손주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결국엔 내가 이기는 그런 그림? 자 그럼 계속 부활합니다. 자 점점 제작자 RPG 메이커의 아 체력은 줄어들었죠. 손즈 데미지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클리어까지 깔끔하게 완료했네요. 자 29버전의 신 신버전의 카오스 영웅 디펜스 한번 클리어해봤고요. 이 새로운 불멸 단계의 아이템이 생기면서 그리고 미니 보스들이 또 아이템을 떨궈주면서 훨씬 재밌게 좀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른 영웅 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또는 이런 유즈맵도 해주세요.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